와우. 제가 주문한 거는 이거는 USB-C 허브 같아요. USB-C 허브 같고, 그리고 이거는 거치대고, 이 밑에 깔린 거는 파우치, 맥북 프로 파우치거든요. 일단 이거를 꺼내 봅시다. 자, 일단은 파우치부터 한번 열어봅시다. 왜 두 개가 있냐? 하나는 이제 본체를 넣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전원선이라든가 뭐 마우스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파우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와우. 우후후후. 좋은데? 이거는 그 유그린에서 나온 거예요. 맥북 그 액세서리 보시면은 유그린에서 나온 거 되게 많거든요.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사실 항상 고민스러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그린에서 나온 맥북 그 액세서리가 많기 때문에 좀 믿고 샀던 것 같아요. 이 재질이 좀 거칠은 느낌이 없이 되게 부드러워요. 냄새도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냄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이제 보겠습니다. 오, 뜯어지는 것도 되게 아주 매끄럽게 잘 뜯어지네요. 오, 호호호. 자, 이렇게 세트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 자크 처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안에도 괜찮아요. 안에도 굉장히 상태가 좋네. 마감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쌍기 비지떡이 아니에요. 괜찮네. 자,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오, 딱 그 맥북 실버랑 딱 잘 어울려. 어? 자, 맥북 한번 이렇게. 아, 딱이다. 이야, 완전 딱이죠? 딱이잖아. 사이즈가 아주 딱이야. 이야.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두툼한 거예요. 안에 이 각 잡아주는 애가 엄청나게 두껍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딸랑 들어가 있어요 지금. 되게 놀랍네. 안에가, 와, 진짜 두툼해요 이게. 와, 이 두께감이 장난이 아니네. 와, 안에도 스크래치 안 나게, 와, 진짜 부들부들해. 너무 좋아. 와, 퀄리티 이거 장난 아니네. 물에도 강하대요 이게. 이게 안으로 이제 수분도 침투가 안 되고. 오, 너무 깔끔한데? 나 너무 마음에 들었어.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캬, 딱이다. 와,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너무 좋다. 어떻게 이거 너무 좋은데? 다음으로는 이 제품이에요. 저는 이제 맥북 프로를 중고로 구매하면서 사실 이만한 거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딱 땅에 밀착시키고 이렇게 회전도 되는 그런, 높이도 굉장히 높은 그런 거치대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니터가 위치 앞에 있고, 그리고 맥북 같은 경우에 저는 이 터치 트랙패드랑 키보드를 따로 두고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제 손 앞에 맥북 프로가 위치해 있어야지 저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나 키보드를 따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맥북을 놓고 화면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도록 저는 세팅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거치대를 놨을 때 이렇게 맥북이 높아져 버리면 앞에 있는 모니터를 가리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따로 모니터 암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땅에서 좀 떼어져서 그런 공간만 만들어주는 용으로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 저는 이 지우개 두 개를 반토막 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받치고 쓰고 있었어요. 움직일 때마다 지우개 위치를 옮겨줘야 되고, 어느 날 지우개가 빠져버리기도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주문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맥북을 제가 잠시 뒤집을게요. 자, 한쪽은
한쪽은 붙였습니다. 자, 됐습니다. 붙였어. 오호호.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오, 그럼 그냥 일단은 그냥 저걸 펼치지 않아도 약간의 이렇게 각도가 나오네. 딱. 오, 좋다 좋다. 어, 좋다 좋다.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저는 이 정도만 돼도 좋아. 이 맥북을 그냥 쓰고 싶거든요, 사실. 오, 좋아 좋아. 자, 각도를 세워 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오. 오, 되게 편하다. 이 각도가 좋네. 오. 오, 이 괜찮은데? 오. 타자 치는 감이 훨씬 좋아진다. 와, 저는 그래서 이 느낌이 좋아요. 딱. 오, 좋다, 좋다. 이 정도면은 눈높이도 좀 편해져요. 원래는 너무 밑에 있었는데 이 정도 각도 되니까 딱 좋다. 딱 좋네. 따로 이렇게 거치대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액세서리. 우리 이제 맥북 쓸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맥북은 C타입의 포트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USB-A타입이라든가 SD카드 맥북에 곧장 꽂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이런 USB-A타입과 연결해주는 젠더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급해서 샀는데 아무래도 이제 쓸 수 있는 포트가 양이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직구를 할 때 좀 검증된 포트 전문 업체에서 만든 잭이더라고요. 사실 뭐 이름도 크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좀 그래도 믿음이 가더라고요. 뭐 아이패드, 맥북 이런 포트 있잖아요. 그 포트를 전문적으로 잭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직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오. 자, 모델은 U12LS예요. 여기에 이제 랜 카드도 꽂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입 C PD. 그리고 USB 3.0 두 개, 그리고 USB 2.0, 그리고 오디오 잭도 있고요. 마이크로 SD와 그냥 SD도 있고요. 그리고 4K HDMI 꽂을 수 있는 9-in-1 콤보 타입 C 허브예요. 퀄리티 괜찮지 않아요? 야, 뭐 군더더기가 없네. 그리고 제가 이거 실버 제품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뭐 맥북 실버 제품과 위화감이 1도 없어요. 그냥 세트예요, 세트. 그죠? 그냥 세트. 완전 그냥 무라일체야, 무라일체. 한번 여기 한번 꽂아볼게요. 이렇게 꽂아지고요. 한번 다른 거 제가 여기 한번 여기다가 SD카드 한번 꽂아볼게요. 아, 여기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네.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오, 지금 이제 화면에 아주 잘 읽힙니다. 잘 읽히네. 오, 이렇게 대박이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맥북 전원선을 꽂으면 맥북이 충전도 돼요. 너무 좋은데? 거의 완벽한데? 이렇게 전원까지 맞물리면 좀 안전하잖아요. 이 자체도 전원을 받으면서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렇게 꽂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맥북 온도가 52.8도예요 지금 특별히 뭐 발열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여기 자체 제품 자체에 발열이 좀 있는데 뭐 발열은 원래 있는 거니까 맥북 쓰면서 발열에 익숙한 거는 뭐 당연하죠. 어쨌든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맥북 파우치부터 시작해서 지금 꽂고 있는 거치대 그리고 USB-C 허브
까지 이렇게 악세사리를 살펴봤는데, 이 제품 모두 다 타오바오라는 중국 직구를 했는데요.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 직구를 많이 하는데 다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쉽겟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직구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구를 쉽겟을 통해서 해보시면은 아주 간편하게 직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직구를 쉽겟을 통해서 구매해 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싸게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배송에는 거의 한 2주 가까이 걸린 것 같은데요, 뭐 생각보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길게는 막 3주까지 걸린 적도 있었는데 보통 2주 정도면은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양질의 제품이 와서 기쁘고, 이제 맥북 사용 환경이 더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